반갑습니다. 추석 곧 돌아오죠? 추석맞이 디저트 맛있게 해봅니다. 집에 있는 포스트, 먹다 남은 포스트 남은 거 있죠? 그거 섞어서 맛있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훨씬 더 맛이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답니다. 대추는 선택사항입니다. 대추도 추석맞이 명절이라서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 볼게요. 대추 씨를 뺐다면 얄팍하게 이렇게 썰어줍니다. 이제 바로 만들어 보죠. 조청과 물엿 이렇게 섞어서 한 컵 정도 넣었습니다. 이제 단맛과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 꼭 들어갑니다. 설탕은 흰설탕도 좋고 흑설탕도 좋고 이렇게 해서 4분의 3컵 잘 녹여줍니다. 잘 섞은 다음에 팔팔 끓여야 돼요. 물엿으로만 했을 때는 좀 질겨요. 딱딱하고 이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설탕이 꼭 들어가야 바삭거리고 맛있어요. 이제 다 끓었나 그 농도를 체크할 때는 찬물에다가 이렇게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바로 굳어지면 다 된 거죠. 이제 바로 만듭니다. 여기에 준비한 거 포스트 먹다 남은 거 두 컵 그리고 나머지 견과류 거의 한 컵씩 들어갔습니다. 검은 깨만 한 수저 듣고요.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불을 약하게 해놓고 조리듯이 물엿이 졸을 때까지 이렇게 잘 섞으면서 뒤적뒤적 해줍니다. 쟁반에다가 이제 쏟고 평평하게 해서 밀어야 되는데요. 이번에는 쟁반에다가 아무것도 안 바르고 뭐 콩가루 뿌려도 돼요. 근데 그거는 선택사항이고요. 이번에는 식용유도 안 바르고 해봤습니다. 굳기 전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잘 펼친 다음에 밀대로 밀어줘야 돼요. 밀대로 밀면서 두께 조절을 해가면서 밀어줘요. 두께는 한 0.45cm 아니면 뭐 1cm 두께 해도 되죠. 그 대신 작게 썰으면 되죠. 이제 각을 이렇게 잡아줍니다. 그래야 예쁘게 손실 없이 잘 썰어지죠. 밀었다면 굽기 전에 바로 이렇게 칼질을 해놓습니다. 그리고 바로 떼어서 썰어야 돼요. 완전히 굳은 다음에 썰면 부스러기가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손실이 많죠. 아직 그 이 쟁반이 수유라서 뜨뜻하거든요. 그래서 뒤집으면 덜 굳어 있어요. 위에는 굳었지만 밑에는 아직 끈적끈적한 상태죠. 여기에다가 대추를 이렇게 썰어 놓은 거 놓고서 이렇게 눌러주면 착 달라붙어요. 그리고 바로 썰어야 되죠. 아주 연하게 아주 잘 썰립니다. 그리고 썰자마자 바로 뒤돌아서면 굳어 있어요. 그러니까 농도가 아주 딱 잘 맞았다는 거죠. 썰었을 때 부스러기가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대추까지 넣어서 이쁘게 그런대로 표는 별로 안 나지만 먹어보면 아주 맛이 풍성하고 맛있습니다.
추석맞이 디저트라고 대추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해봤습니다. 평상시에도 자주 만들어 먹는 강정이죠. 추석에 디저트로도 좋고 평상시에 간식으로도 좋은 건강한 맛 그런 견과류 강정 만들어 봤습니다.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